안녕하십니까. 생기한의원 부산센텀점 원장 하우람입니다. 피부질환을 겪는 환자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통해 완화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성화가 이미 진행된 환자분들이라면 스테로이드로 충분히 치료되지 않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증상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피부 면역을 억제하여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인데요. 그러므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특징은 있지만 이러한 면역 시스템에 관련된 피부질환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게 되면 기존에 환부가 있던 부위뿐만이 아니라 원래 없던 부위에서도 증상이 악화되고 진물이 난다거나 피부가 붓고 갈라지는 등의 더욱 심한 증상을 보이는 특징도 보이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이러한 시기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잘 관리하고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한약 복용과 함께 외용치료 등으로 악화되는 증상을 최대한 막아주고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생활관리를 통해서 치료를 해나간다면 피부가 다시 호전되는 과정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피부 면역력이 더욱 많이 회복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병변을 호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반응이란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스테로이드를 줄여가거나 혹은 끊어가는 치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